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톡스 선생님들이 오셔서 합격 특강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톡 선생님 중에서도 경기 지역 선생님 오셔서 저희가 강의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학년도 경기 유특 수석 합격자 왕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 간단하게 먼저 제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제 거는 보시면은 위에 점수 소개되어 있는 게제 자료거든요. 저는 1차를 고득점한 합격자예요. 1차 점수가 90점이어서 조금 높은 점수로 합격하고 2차도 무난하게 합격했습니다. 지금 저는 2021학년도에는 기본 이론만 수강하고 2002년도에 이제 1년 올인을 가지고 공부한 초수생 같은 재수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가 이제 1년 임용고시 레이스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어떤 공부를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조금 방향을 잡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관리인 것 같아요. 정말 단기간에 몇달 이렇게 공부해서 할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하고 또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 지나서 1차 시험, 2차 시험 볼 때까지 이 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도중도중에 스트레칭하고 운동 병행하시기를 꼭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이게 몸 건강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하실 때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또나 지금 잘하고 있어 하며 스스로에게 응원 보내시면서 튼튼한 마음 멘탈로 이런 하반기 때 달릴 수 있는 힘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한국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해요. 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취득하신 다음에 5년 동안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미리 먼저 한국사 공부하시고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 상반기 때 미리 따놔야지 나중에 하반기 때 따려고 하시면은 좀 임용 공부랑 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반기에 빨리 시험을 보시고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제가 이제 거의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대체 임용고시는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일반 유아 같은 경우는 총론, 강론 이런 말들이 많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대체 총론은 뭐고 강론은 뭐지 하면서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보았어요. 특수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과 유아 특수교육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 다들 장애 영역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제외했던 부분만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학습장애 전환교육은 아예 보지 않았고요.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점자 부분은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전과 평가를 보시면은 교육과정 중심 사전과 중심 측정, 그리고 학습 관련된 검사 도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쪽 부분은 보지 않았고, 유특 같은 경우는 유아특수 개론을 보시면은 발달 관련 검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앱스 같은 거, 그쪽을 좀더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통합교육 같은 경우는 협동학습, 또래 교수법, 이런 부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아특수교육에서 또래와 함께하는 그런 통합교육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강장애 같은 경우도 아직 유아특수에서는 출제되지 않아서 저는 기본 이론서에 나온 정도만 보았습니다. 이런 제외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잘 취사해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특수교육은 서진 교수님 유아특수 책이 있는데 제주 교재는 그걸로 하고 또 그것을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소은 교수님이나 유수옥 교수님 유아교육 책을 따로 보았습니다.
일반 유아로 보면은 보통 총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개론이라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개론 내용이 사상사랑 발달, 놀이, 부모 교육, 교사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저는 사상사와 아동복지 그리고 유아교육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았습니다. 특히 교사론 같은 경우는 나중에 2차 준비하실 때뭐 교직관이라든지 교육 철학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론은 가볍게 훑어보는 정도로 공부하였습니다. 강론은 특수교육학에 나오는 장애 영역처럼 유아교육에 해당하는 강론 책들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누리과정을 보면 신의사, 예자 다섯 가지 영역이 있지요. 이 내용에 해당하는 강론은 옆에 정리해둔 것처럼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유아 특수 임용도 일반 유아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론 서적들, 그리고 강론 책들 전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의 특수교육학과 한50% 정도, 50대 50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 유아를 포기하면 이제 합격을 할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반 유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론 영역들 공부하셔야 되고요. 누리과정은 누리과정 고시문, 해설서,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로 보통 해실이라고 많이 부르는 누리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첨부해놓은 사진을 보시면 그에 대한 안내문이 적혀 있는데요. 이런 자료는 아이누리 누리과정 포털사이트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와 별개로 법하고 논술도 보셔야 되는데, 법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모두 보셔야 합니다. 이거를 3단 비교표로 하셔서 보시고, 또 새로 개정되는 내용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까지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고, 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 유아특수교육 개론과 특수교육학 강론, 개론 내용, 그리고 장특법으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이런 논술은 1200자로 이제 원고지로 쓰지 않고 줄글 형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런 논술 같은 부분은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페이지에는 이제 연간 계획을 작성해서 적어 놓았어요. 이제 특수교육학부터 살펴보시면은 제가 1월부터 11월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대략적인 계획을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특수교육학은 서진 교수님 연간 패키지를 수강하였고, 1류는 독학하였습니다.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 월별로 연간 계획과 순서대로 적혀 있는데요. 이제 1월부터 2월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 강의 수강하면서 복습하고 그 복습 내용을 기출 영역별로 풀이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회에서 6월은 저희가 기출 분석 및 강론 강의가 수강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제가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는 특학 진도 나가는 범위로 복습하고 구두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때 뒤에 한번더 말씀드리긴 할 거지만 서진 교수님 준 구두 인출이 있어요. 요거 꼭 참석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내용은 제가 뒤에 담아놔서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때 강론 프린트 내용을 기본 이론서에 저는 당권화하였는데요. 이 기본 이론서에 당권화하는 게 다른 자료들도 당권화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저희 수업에 받는 그런 강론 프린트 내용을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당권화하였습니다. 3월에서 6월은 저는 특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특수교육과 예습과 복습을 정말 철저히 하는 게 후에 하반기 돼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6월까지 지나면은 7월 하반기부터는 문제풀이반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문제풀이반은 이제 주차별로 저희가 와서 문제를 푸는 그런 강의인데요. 저는 강의 스케줄에 맞춰서 장애 영역별 백지 인출을 이때 시작했습니다. 정서하고 자폐하고 만약에 수업의 진도가 나왔으면 그 강의에 들어오기 전에 정서하고 자폐 부분을 전부 다 통인출을 해서 백지에다가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연도별 기출 분석도 병행해서 했는데요. 이 기출 분석 방법은 제가 뒤에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문제풀이반 강의를 수강하면서 틀린 문제들은 5단 노트 작성하였고 또 기본 이론서에 제가 어떤 부분을 틀렸는지 자세히 표시를 해놨습니다. 기출이나 문제 병연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틀린 부분은 항상 또 틀리기 때문에 기본 이론서에 표시하고 어떤 것을 좀 더 외워야 될지 이거를 시각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문제풀이반이 지나가고 나서 9월에서 10월은 학원에서 모의고사반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일반유아 내용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을 2주에 한 번씩 학원에 오거나 아니면 인강으로 들으시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암기한 것을 답지에 정확히 써내려가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때는 시간에 맞춰서 정확히 답안지에 옮기는 것까지 연습하게 되는 게 주 공부 내용인데요. 단권화한 기본 이론서 기반 그리고 강론 추가 내용들을 모두 이제 백지 인출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주간 계획을 2주일치를 한 번에 짰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정서, 둘째날은 자폐 이런 식으로 해서 2주일 동안 전체 장애 영역을 다 돌렸습니다. 11월에 가면은 시험 직전인 달이잖아요. 첫 주에서 둘째 주 수요일까지는 전체 영역을 총 두 번을 돌렸어요. 제가 서브노트를 사용하지 않고 단권화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해독수는 느렸는데 꼼꼼히 해서 2주 동안 전체 영역을 두 번 돌렸습니다. 그리고 2주 목요일, 금요일 이게 이제 시험 직전 이틀이었어요. 이때는 모든 이틀 만에 모든 영역을 백지 인출하고 또 틀린 부분은 무엇인지 제가 작성했었던 오답 노트 확인하면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유아 특수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 수강하면서 스터디 활용해서 구두 인출하였고요. 일반 유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월, 2월 그리고 1월, 2월에는 개론 공부하고 노트 정리하였고 일반 유아는 제가 서브노트를 구해서 공부를 하였어요. 이 서브노트 내용도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서 8월까지는 제가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쉽게 읽고 회독수를 늘리는 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암기하기에는 제가 특수교육학을 좀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유아 공부까지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8월까지는 기출 분석하고 기출 풀고 또 관련 자료도 도식화하고 서브노트 내용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 주 공부 방향이었습니다. 9월부터는 이제 제가 정리했던 자료를 빠르게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9월부터는 일반 유아를 한 하루에 80% 정도 비중을 두고 빠르게 암기하였고 나중에는 하루에 한 영역씩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누리과정하고 장특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시간에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기보다는 하루에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해요. 누리과정하고 장특법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이 단순 암기가 또 정확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고시문 같은 경우는 총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성격, 구성방향, 운영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거에 더해서 신의사, 예자, 목적, 목표, 내용 공조까지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는 누리과정하고 장특법 모두 백지 인출을 하였고요. 장특법은 처음에 그저 읽고 그 다음에 강의 스케줄 맞춰서 1조부터 4조까지 일주일에 외워야지 하면서 범위를 정해줘서 계속 돌렸습니다. 유아특수 같은 경우는 장특법이 기출이 안 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그래도 안 보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냥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놓치지 않고 이것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시리가 있는데요. 이 해시리가 유튜브분들이 잘 안 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기출이 잘 안 됐지만 이제 21년도에 기출이 됐습니다. 이 실행 자료를 보시면은 안전한 공간 확보하는 부분이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유특도 1류처럼 해시리 부분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6월에 이제 서진 교수님이 논술 강의가 개강을 하는데요. 저는 그 강의를 듣고 7월에서
8월까지 이제 논술을 일주일에 두 번씩 작성했습니다. 혼자 작성을 하게 되면은 조금 좁은 시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이게 서로 쓰고 쓴 내용을 읽어보고 피드백하고 좋은 서론이나 결론 같은 거는 공유하면서 논술 공부는 하였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활용했던 약 플래너나 하루 일과를 적어 놓았어요. 플래너를 활용해가지고 일주일치 또 2주일치 계획을 한 번에 하고 이렇게 저는 지워나가는 식으로 플래너를 활용하였습니다. 저는 좀 시각화된 자료를 봐야지 좀 의지도 생기고 이거 해야 돼 이런 열정도 생겨서 이렇게 플래너를 직접 종이 작성해서 활용하였고요. 이게 열풍타라고 이 공부 시간을 측정하는 어플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시각화로 이제 시각화된 자료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여기 안에서도 이제 캠스터디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플 추천드립니다. 뭐 하루 일과 같은 경우는 제가 10월 기준으로 작성해놨는데요. 항상 이렇게 루틴을 똑같이 정해놓고 이 루틴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공부를 할 때도 무리해서 하시지 말고 내가 정해준 일정처럼 약간 기계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임용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 시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공부 시간이 평균 7시간이 넘지 않았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무리하게 계획하고 공부하게 되면 하반기 때 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평일에 평균 7시간 넘지 않게 공부하고 다 했지만 주말에는 조금 쉬고 주말 제외하고는 매일 평일에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무조건 하루 7시간을 넘기자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7시간에서 11시간 공부하였고 11월에는 하루 12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잠이 부족하면 그 다음날 집중 제대로 안 되고 점점 처지는 스타일이라서 12시에서 1시 정도 전에는 잠들도록 노력하였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되게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시간 활용법도 뒤에 적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였고 저 같은 경우는 8월까지 특각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에는 전체 영역 백지 인출이 어느 정도 되었고 9월부터는 일반 유아 중심으로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또 일반 유아보다 특학을 너무 좋아해서 시간을 분배함에 있어서 좀 집중 잘 되는 아침 시간, 낮 시간에는 일반 유아를 공부하고 좀 지치는 시간에는 이제 집에서 아니면 독서실에서 저녁 시간에 특수교육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성향 파악하셔서 공부 시간 배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부터는 제가 공부한 내용을 조금 사진 자료 많이 첨부해서 적어 놓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이론서 단거나 사진이 있는데요. 저는 특학을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서브노트를 구해서 한번 보기는 했었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눈에 잘 읽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글씨로 제 기본 이론서에 다 강론 프린트 내용도 중요한 것들 작성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백지 인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백지 인출해놨던 거를 적어놨는데요. 저는 백지 인출을 함에 있어서 도시카를 먼저 보고 도시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외웠습니다. 기본 이론서 순서대로 외우고 다시 도시카만 보고 안에 기본 이론 내용들을 백지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백지 쓰기를 하다 보면 손목도 많이 아프고 시간도 구두 인출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쓰다가 손목이 아프면은 앞글자만 쓰거나 아니면은 컴퓨터 타이핑을 쳐가지고 하는 방법 등으로 백지 인출을 하였습니다. 이게 백지 인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쓰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백지 인출이 정말 저한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기출분석 내용을 정리해놨는데요. 저는
문제를 풀때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한네 가지 정도로 이제 접근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기출 문제를 풀면서 문제 경향을 파악하고 또 자주 나오는 기출은 어떤 것인지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출을 돌릴 때는 기출 문제 풀이 이후 책을 참고해서 여기 나왔던 지문에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가 기출이 되거나 했던 관련 이론들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을 참고하지 않고 기출 문제를 보고 지문을 분석하고 확장하였습니다. 이때 확장을 할때 책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이제 이론들을 확인하고 다시 그 부분들을 암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문 분석을 기반으로 예상 문제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지문 확장의 예시를 적어 놓았는데요. 임용 교수는 거의 70% 정도가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 지문 분석과 확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3 출시의 유아 지문이 21 유아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도 지출이 될수 있을지, 빈칸을 다른 데에 두면 어떤 식으로 답을 작성해야 되는지 등을 생각하시면서 기출 분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유아특수교육과 논술 문제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유아특수는 제가 처음에 이제 다음 카페 보시면은 서브노트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서브노트를 처음에 구해서 서진 교수님 유튜브 강의 수강하고 그 관련 자료들 서브노트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유튜브도 특학과 마찬가지로 눈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서진 교수님 책에 다 다시 작성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백지 인출을 하였습니다. 암기할 때는 먼저 기출이 많이 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기출 주변, 그리고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까지 전부 암기하였습니다. 유아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일반 유아 내용과 비슷하거나 연결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내용을 보다가 이제 이거는 일반 유아랑 연결해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은 따로 체크해서 연결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같은 경우는 저는 고등학교 때 논술을 공부한 적이 있어서 그런 논술 작성에 있어서 큰 부담감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논술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을 잡고 스터디원들과 함께 논술을 공부하였는데요. 논술은 시험 시간이 총 60분이고, 이제 60분 안에 개요도 작성하고, 본문 작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연습할 때부터 맥시멈 60분을 잡는 게 아니라 40분으로 줄여서 연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편안한 환경에서 보았던 기출 문제를 개요도 작성하고 논술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생각보다 빨리 글이 작성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 시험 현장에 가면은 큰 이제 비포 사이즈 논술 시험지에 문제들을 막 읽고 있는데 되게 긴장이 되면 글자들이 잘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넉넉 잡아서 연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논술 평소에 쓸때한 35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정말 시간 타이트하게 정말 1초 남기고 막 이렇게 다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한 40분 정도 타이머 맞추셔서 그 똑같은 사이즈의 답안지 같은 거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직접 시험 보는 것처럼 연습하는 게 논술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은 기출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특수교육학개론인 그 특수아동교육 이소연 교수님 책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그 책에서 12장과 15장은 저는 좀더 통합교육과 사회적 통합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하고 암기하였습니다. 네, 제가 스터디 관련된 내용을 그 다음 장에 정리해 두었는데요. 저는 오프라인 스터디를 좀 진행하였습니다. 3월부터 시작을 하였는데, 학원에서 직강생들 대상으로 스터디 구성하는 것에 참여해서 이제 학원에서 스터디를 구성하였습니다.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카페 같은 데에서도 스터디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학원에서 구성하였기 때문에
스터디 진행함에 있어서 학원 강의 스케줄에 맞춰서 구두 인출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정서 수업을 했다 하면은 그 다음 주 스터디 원드 만나는 날에는 정서 구두 인출하기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고요. 또 3월에서 6월은 서진 교수님 중 구두 인출이 있어요. 이게 기출 분석하고 강론 직강생 대상으로 학원에서 이제 진행되는 스터디인데 이게 줌을 보고 줌으로 얼굴을 보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면대면으로 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껴서 정말 이 시기에 특수교육학은 예습, 복습 할 거 없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하게 된 이런 기반들은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직강생분들은 꼭 이거 참여하시기를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7월에서 8월 같은 경우는 스터디는 이미 한번 장애 영역을 다 돌렸기 때문에 유아특수교육을 구두인출 하였습니다. 저희가 특학과 일반 유아를 공부하다 보면 조금 유아특수 내용들을 좀 조금씩 미루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거 강제로라도 공부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7월, 8월은 문제풀이반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주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1장하고 2장이 문제풀이반에 나온다 하면은 그 주에는 1장하고 2장을 구두인출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작성 및 피드백도 논술 기출 16에서 21년도 그리고 유초 교직 논술 책을 보면 기출 변형이 뒤에 막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다 작성해보고 작년 강의 문제까지도 모두 한 번씩 다 돌려보았어요. 이 중에서도 이제 최근 기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꼼꼼하게 같이 분석해보고 논술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의견 한번 들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스터디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9월에서 10월 같은 경우는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는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플래너를 카톡방에 올리고 그 이행 정도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올려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 유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버노트를 활용하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론 같은 경우는 노트에 직접 정리도 해보고 했는데 일반 유아는 양이 너무 많아서 특학하면서 그렇게 정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구해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기출된 부분 그리고 추가 내용까지 전부 다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처음에 개론 정리 노트, 상반기 서브노트,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새롭게 좀 더 요약된 서브노트를 구하게 돼서 이 서브노트에 했는데 이 모두 전부 다 다음 카페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반 유아를 공부함에 있어서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했던 거는 강론 내용을 도식화를 하였어요. 저는 공부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게 그 도식화된 자료였기 때문에 이 도식화된 자료를 제가 직접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암기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이제 신체 운동 건강 부분이고 오른쪽은 사회관계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들 전부 다 뻗어서 간단하게 옆에 내용 정리하고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백지 인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암기가 기반이 되고 나서 기출 분석을 하였는데요. 일반 유아를 공부하는데 기출을 정말 많이 보고 분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처음 저는 독학을 하다 보니까 일반 유아 책을 보았을 때 대체 이거는 무슨 내용이고 이건 무슨 말이지? 하면서 정말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들도 어떻게 기출이 됐고 기출에서 뭐를 답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찾아봄으로써 차근차근 그 일반 유아 내용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집에 여러 번 답을 작성하고 또 채점하기 어려워서 저는 기화펜을 사용하였어요. 기화펜은 작성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날아가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되게 유용한 펜 중 하나예요. 일반 유아 기출분석은 특학 기출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기출분석은 일반 유아 기출은 97년도부터 21년까지 그리고 유아특수기출은 13년부터 21년까지 모두 하였습니다. 또 유아특수에서 기출된 일반 유아 문제만 따로 제가 파일을 만들어서 이것도 기출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네, 유아 특수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일반 유아 문제는 무엇이고 경향은 무엇인지를 알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제가 1차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팁을 적어 놨는데요. 저는 독서실을 다닐 때 혼자 다니지 않고 친구와 함께 다녔습니다. 7월부터 독서실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같은 공부를 하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함께 독서실을 다니게 되면 아침에 만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집에 가기로 한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일단 그 시간에는 이제 독서실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침 시간 활용하는 데이 방법이 저는 되게 좋았고 또 서로 힘들 때 정서적인 의지도 돼서 되게 좋았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카페 활용인데요. 다음 카페를 찾아보면 특수교육 관련, 일반 유아 관련 카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카페에서 정보도 얻고 서브노트, 요약본, 마인드맵 등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요.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은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궁금하다고 올린 글들의 댓글을 달게 되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제가 오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걸 고쳐주세요. 이건 아니고 이거인 것 같아요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카페 활용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이라도 매일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게 초반에 다짐과 체력이 하반기까지 가면 너무 좋지만 초반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서 하반기까지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거의 다가왔을 때 6월쯤에 좀 슬럼프가 크게 왔었는데요. 너무 공부하기 싫은 날에도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자리에 앉아서 책 보자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보았습니다. 이러한 밑바탕이 나중에 큰 힘이 되어주니까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최고의 2차 준비는 1차 고득점이기 때문에 1차 점수가 안정권일 때 2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1차 어느 정도 봤고 1차가 안정권이니까 2차는 더할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낼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임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내용에 좀더 저는 비중을 두었어요. 경기도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면접, 집단, 토익, 수업 실현, 수업 나눔 총네 가지 시험을 이틀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21학년도와 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단 토익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복기를 해놨는데 제가 면접 같은 경우는 내용이 사실 기억이 잘안 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유형을 적어 놓았고요.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 5세, 20명이 있는 이제 통합 상황이었어요. 문제 내용이 이게 통합교사하고 특수교사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 중에서 아이들의 건축물에 관심이 있다 해서 자유놀이 형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수업 조건도 놀이중심 교육, 그리고 장애인의 교육,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참여 촉진해라, 주도성을 촉진해라, 이러는 것과, 유아 조건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온 것처럼 2명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최근 기출은 경기도는 무조건 통합 내용으로 나오고 작년부터 만 5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놀이 실행 자료 아니면 놀이 사례집 같은 거 많이 읽으시면서 이런 놀이를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준비하는 것이 수업 실현의 가장 큰 이게 공부 내용인 것 같아요. 수업 나눔 같은 경우는 내가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즉답형 형식으로 이제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시험인데요. 22학년 같은 경우는 조건이 그 장애인의 교육 포함해라, 그리고 장애 유아의 참여 주도성을 촉진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 나눔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 교육 실시 나오고, 유아 B의 어머니의 상담 내용을 어떻게 할 거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되게 실질적인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나중에 2차 시험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제 서적들이 여러 개 있고 이제 자료 같은 게 정말 중요해요. 경기도 같은 자체 출제 지역은 2차를 준비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교육 시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교육 시책들을 볼수 있는데요. 시책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올라오는 각종 자료들, 신년사까지 모두 꼼꼼히 읽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밑에는 제가 읽었던 자료들 간단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읽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면접을 답하고 수업에 녹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1차 발표 나기 전까지 이런 자료들 모으고 이런 자료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만능틀을 만들어 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힘든 날들도 있고 슬럼프도 크게 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 시험을 지금 왜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되새기면서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전 저와 같은 지금 출발선에 서진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이와 같은 합격 수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정말 어려움들이 많으실 테지만 그때마다 힘이 되는 건 선생님 본인이세요. 스스로 다독거리고 격려하면서 많이 아껴주세요. 선생님께서는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후에 꼭 현장에서 만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